기록적으로 좋은 것도 좋지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볼 수 있고 그게 또 통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한 달 더 마무리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해가지고 또 잊어먹지 않게끔 마지막 한 달도 더 열심히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뭐 좋은 타구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급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게임 다행히 유종혜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앞으로의 남은 훈련을 좀 더 기분 좋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. 주장으로서 한 건 아니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려던 걸 실패하더라도 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좋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워낙 투수들 공도 좋고 하니까 아 이때 많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 시합 때 나온 거니까 그 좋은 감각을 가지고 마무리 캠프까지 이제 좀 유지를 해서 좀 내년 시즌에는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비록 유니폼이 달라도 원팀하자고 그게 지금은 저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지금 행복하고 마무리 잘 돼서 좀 너무 좋고 여기 이제 책임자로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이거는 진심 수고했어! 전체적으로 총괄을 맡고 있는 김승갑 코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우위를 점치는 게 투수력과 수비력 여기서는 확실히 저희들보다 많이 좀 위에 있다고 보고 어린 선수들도 보면 거의 150에 육박하고 포크볼 이런 것 때문에 기량 높은 선수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또 벤치에서 배우는 자세라든지 그거를 또 자기한테 야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좀 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어린 선수들이고 새롭게 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. 어디서 기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도자 했지만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기회가 꾸준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